안녕하세요. 도쿄 린짱 골프 채널의 린짱입니다. 이번 영상은 너무도 감사하게 도쿄 린짱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 골프장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후쿠오카에 간 2박 3일 골프 여행 이야기인데요. 근처에 골프장 네 곳을 2박 3일 동안 라운드한 영상이에요. 온천 마을과 재미있는 골프장, 그리고 맛있는 음식 등, 물론 가는 방법 등등 모두 소개해 드릴게요.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마유를 홍보를 하고 있네요. 마유는 말기름 로션인데요. 예전에 한국에서 약간 유행했던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도 팔리나 보네요. 저는 도쿄에 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후쿠오카에 갔는데요. 보통은 골프백을 택배로 붙이고 여행을 출발하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들고 가게 되었어요. 출입구가 너무 좁게 되어 있네요. 역시 불편해요. 커버 혹시 구매하실 때는 바퀴가 달린 커버로, 그리고 가벼운 걸로 구매하시길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어두운 색이 좋은 것 같아요. 비행기 이동 중에 은근히 때가 많이 타더라고요. 안 좋아지고 그러면 속상하니까 어두운 색상 선택하시길 추천합니다. 후쿠오카 도착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저에게 처음 연락을 주셨던 부장님께서 마중을 나와주셨는데요. 유튜브 구독자이시고 하나도 안 빼놓고 보셨다고 하시면서 저를 먼저 알아보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관광객이 정말로 많아졌는지 공항에 대기한 관광버스도 엄청났습니다. 주차장으로 가고 있어요. 주차장에 마중 나와주셔서 주차장 가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마을 구경도 하면서 친절하신 부장님과 이야기하며 골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네 곳 중에 지금 가는 곳은 사이칸 위너스 컨트리 클럽이에요. 사이칸 위너스 컨트리 클럽은 후쿠오카현 바로 옆에 사가현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공항은 사가 공항, 후쿠오카 공항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쿠오카 공항에서는 약 70km 정도 거리가 있고요. 차로 1시간 남짓하는 이동 시간이 소요되었어요. 사이칸 위너스 골프 클럽은 총 18홀이 있는 클럽이고요. 업다운과 언듈레이션이 적절히 있는 재미있는 코스입니다. 한국에 사이칸 홀딩스라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처에 총 4곳 골프장을 모두 한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이 새로 지은 듯 깨끗했어요. 건물이 완전 거의 새 건데? 어디 계세요? 가장 오른쪽 저기. 아, 저기. 1년 넘게 했는데 화난 거 한 번도 없어요. 정말요? 직원들에게 굉장히 친절하시다는 대표님께서 네, 마중을 나와 계셨습니다. 몸에다 근육이 생겨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몬테카세요. 잘 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사이칸 위너스 골프업. 아, こんにち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대표님께서먼길왔다고배고플것같다고간단하게식사하고스타트하기로했어요발코니도있고저기예쁘다다소고기소고기덮밥덮밥도아니고정식이야한국어가있네? 네, 그거도있고메뉴도종류가많은편이고요한국어로다표기가되어있네요오늘적도있으니까소면도먹을래소면도맛있어라인홀만돌고또저녁을먹어야되니까간단하게소면을먹기로했어요아여름에는골프치고맥주한잔하고 이게제일이잖아요맞아요아근데행복하죠아두분행복해보여 아좋아갑자기골프좋아도이렇게막골프치고뭐이렇게하는거보면은저도살짝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어, 행복해 보이세요. 좋아. 아 왜요? 언제든지 치실 수 있잖아요. 매일 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골프 취미인데 취미 일인데 보니까 취미가 일이 되잖아요. 아 맨날 꽃 심어요. 아 정말요? 맨날 꽃 심고 저거 꽃 내가 다 하트 아~ 저 가시고 말 거예요. 밑에 가면은 하트가 있는데 내가 다 만들고 맨날 꽃 심고 있어. 일본식 소면은 국수처럼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간장 소스에 찍어서 먹습니다. 작지만 한쪽에 골프샵도 있었어요. 공이나 장갑 안 가지고 왔을 때도 여기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동이네? 응. 체크인도 자동으로 되나요? 예, 그럼. 다이너 라운드 하려고 락커 키를 받아서 락커룸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 골프장은 보통 여자 락커룸이 남자 락커룸보다 훨씬 작게 되어 있어요. 일본은 아직까지도 여성 골퍼가 한국만큼 많지 않다고 하네요. 라운드는 저희 부부 둘만 할 예정이에요. 물론 인플레이도 되는 골프장입니다. 카모? 카모야? 카모? 니키 보여. 태어났대. 어 진짜? 어 그래. 저한테 보여. 아 데이비스. 왜 혼자였을까? 맞아 진짜. 골프장에서 태어난 오리라는데요. 사람이 봐도 피하지 않고 펫처럼 사람을 따르네요. 누구? 누구? 펫도다. 펫도. 코코니 하루요. 펫도다. 펫도. 펫도 펫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손님이 많으셨다는 하트도 보이네요. 와, 완전 파스킬이네. 인코스 첫 번째 홀부터 시작했는데요. 언듈레이션이 꽤 있었습니다. 페어웨이는 넓은 편이었어요. 나이스 나이스. 대표님이 티샷을 보고 계셔서 긴장했나 봅니다. 아니 100이 아니고 지금 저 70 싱글 같은데. 아, 아닙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핸드가. 그러니까. 되도록 스트레칭은 미리미리 하기로 해요. 아, 네, 수고하세요. 괜찮아. 어, 나이스. 어, 페어웨이. 페어웨이 들어갑니다. 카트가 페어웨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코스예요. 어, 선수도 좋다. 3시 반쯤에 스타트를 그치? 했습니다. 누가 다 뭐가 나가 있대. 누구 이거야? 바람을 가르며 카트로 페어웨이 달리는 기분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여기서 잠깐만요. 카트 내비게이션은 한글로 변환이 되는데요. 가끔 이렇게 번역이 자동이라서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거리 측정기를 깜빡 잊거나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리 측정도 되는 야디지북 보이스캐디 APL을 이용하고 있어요. 물론 카트 내비로 기본적인 정보는 보실 수가 있어요. 스코어에 진심이신 분들은 스마트 거리 측정 야디지 APL 추천합니다. 어 짧아 아닌가? 나이스 온! 좋으시네. 1번 아이언. 야, 거리 몇 가? 그걸로? 130중 1번 아이언 왜 꺼냈어 다시? 안 썼었잖아. 손에서 이렇게 내는 거 좋아해. 아~ 캐디백에 1번 아이언이 꽂혀있는 사람에게는 말을 걸지 말라는 속담도 있던데 1번 아이언을 쓰고 있네요. 코스의 잔디와 그린 상태가 관리가 잘 돼있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카트가 페어웨이 진입하는 골프장도 그린 앞에서는 카트길로 카트가 나가야 합니다. 그린에 너무 가까워
가까이까지 카트를 타고 가시는 것은 매너 아니 룰 위반이니까요. 알아두세요. 그린 주변에 어둘리에이션이 꽤 보이네요. 그린은 어떨까요? 아 이거 너무 세다. 오 생각보다 빠른데요. 아니 너무 세게 쳤네요. 아 이건 아깝습니다. 그린 관리도 잘 돼 있는 편이었고요. 빨라서 재미있었어요. 들어가는 대신에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또 불편하기는 합니다. 16번은 마스군데 핸드캡 1위야? 뭔가 있는 거지. 12번 홀입니다. 367야드의 파4. 와, 경치 너무 예쁘다. 말해. 와 슬라이스다. 코스는 전체적으로 업다운이 꽤 있는 편이에요. 그린이 경사가 엄청 큽니다. 다 2단 그린이네. 그린이 거의 전부가 2단 그린이었어요. 얼마? 여기 여기 토리 하나 이 여기 지금 5시 14분인데 밟습니다. 나이스. 내리막홀에 페어웨이가 넓은 편이어서 티샷 하기가 별로 스트레스 없는 홀이네요. 와, 그린 주변이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린 주변이 언듈레이션이 세고 어렵게 되어 있어서 지니지 않는 코스인 것 같습니다. 파3 홀입니다. 170야드. 오, 티가 놓여 있어요. 어, 뭐야. 다분 그린 로케이션 먹고 나야 되겠다. 다분 기다리길 떠나게. 그러네. 경사가 연못 쪽으로 가고 있네. 오, 굿샷. 미정. 아, 짧았어. 어, 멈췄다. 응. 없어. 저거는 140이었습니다. 아니야. 뭐 짧았어, 나. 아니, 제가 오랜만에 미스. 아, 그래? 다운. 응, 나이스. 나이스. 18번 마지막 홀입니다. 조금 이기답게도 어? 어 괜찮아. 어 아이언으로 쳤어? 응. 1번이면 드라이버 하나 이거다. 1번 아이언? 응. 내가 있다가나? 그래도 꽤고 이때르네. 이케노 테마에마다 이때르죠. 저도 드라이버가 너무 안 맞아서 연습 도구 들고 나와서 해봤는데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 나이트인가 봐. 아, 마지막 홀 그린입니다. 퍼터 오늘 아,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지금 보셨나요? 와, 이건 정말 너무하네요. 나인홀 끝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왔는데요. 대표님께서 거위 이야기를 해주셔서 거위도 한번 보러 갔어요. 이거는 건죽입니다. 클럽을 정리하고 커버를 씌우는 것은 셀프입니다. 자동문이 아닌 것이 조금 아쉽네. 첫날은 나인홀만 돌고 호텔로 이동합니다. 마을 풍경이 꼭 영화 세트장 같아요. 호텔 도착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호텔 대표님이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이 호텔과 다케오 우레시노 컨트리클럽을 같이 관리하고 계신 대표님이세요. 호텔은 리뉴얼한 호텔이라서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이거 뭐야? 녹차. 롯데르? 녹차가 여기 유명해서. 아, 귀엽다. 나... 이거 요새 가져가는 거. 그렇지. 오빠가 내가 챙겨. 진짜? 우와, 이 호텔도 새 건데?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너무 잘 알고 있네. 너무 잘하려고. 대표님과 함께하는 저녁은 샤브샤브 메뉴였습니다. 근데 야사이 사키잖아요, 이랬을까? 야, 도치데모 이래. 도치데모 이래서네. 도치데모 이래서네. 하이. 야사이노 다시 이래. 하이. 스마센, 우치와 하이. 이치오, 오니코 스이센 시마스케도모 결론은 도치데모 이래. 지유니. 지유니. 샤브샤브는 고기와 함께 야채를 육수에 데쳐서 깨 소스 또는 유자 간장 소스에 찍어서 먹는 요리입니다. 땡큐 본즈입니다. 이분은 오래 계신가? 예, 한 25년 된 것 같습니다. 25년? 예, 이것저것 해서 한 25년 된 것 같습니다. 되게 오래 계셨다. 계속 주실 자리에요. 소주와 물과 얼음을 넣고 미즈 와리로 해서 아 괜찮아요. 드세요. 예, 드세요. 생각해 볼게요. 살짝 매운 거. 살짝 매운 거. 보이신 거예요? 보여요?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있어요? 와. 근데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근처에 반딧불이 보이는 장소가 있다고 해서 가보자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반딧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궁금하네요. 으로 반딧불 투어도 하고 있어요. 사진으로 잘 표현이 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요. 정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반딧불이 이렇게 반짝반짝한지 정말 저 처음 알았어요. 그래? 잘 안 보였어. 바퀴벌레는 아니고 딱장벌레가 있었어요. 바퀴벌레는 좀. 우와, 환상적이야. 정말 너무 환상적인 경험하게 해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이칸 위너스 골프클럽은 사이칸 홀딩스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클럽이고요. 총 4개의 골프장이 근처에 모두 있습니다. 제가 숙박한 리버파크 호텔을 같이 이용하시면 공항에서 소형 차량으로 골프장까지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다른 골프장과 근처에 온천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두 번째 골프장과 그리고 온천, 마을의 명소 등 함께 또 소개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Mm. 아, 건강, 개운.